매너리즘? 어떤 직장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해요? 아, 간호사인데요. 아. 병원에서 그만두고 지금은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간호사 생활은 몇 년이나 했어요? 2년, 임상에서는 2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 직장은 5년째. 아, 보건소는 5년째? 네. 네. 다니고 있고. 네. 그러면은 왜 겪는 매너리즘이 다 종목으로 달라요? 직업마다 어떤 매너리즘을 본인이 겪어요? 그냥 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하는 일은 이렇게 한정적이잖아요. 범위가 네네.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퇴근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 안에서 항상 똑같은 사람들과 하는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렇지. 그런 거에서 오는 거를 집에 오면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면 네. 집에 와서 이렇게 오면 되게 힘이 없고 그냥 아. 늘어져 있기만 하고 이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저는요 이화 씨가 가신 고민이 아마 여기 계신 직장 다니시는 모든 분들의 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왜 처음에는 그 일 모든 것이 다 새롭죠. 가서 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몸에 익기 시작하고 눈에 익고 뭐 똑같은 직장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의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자극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다 게으르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존재지 원래 꿈을 향해서 막 매일 생각하고 막 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다 원래 그러면 책이 팔려? 안 팔리지? 원래는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떠냐면은 나한테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자극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꿈에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자극시킬.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나를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끌고 가는 힘과 더불어서 이번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나를 자극시킬 시스템이 주위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자극을 받나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가고 집을 오고 회사하고 집을 오고 자극을 피해 다니고 있지. 자극이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지. 회사 끝나고도 딴 데를 갔어야지 왜 집에 가냐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CEO들 중에서 자기가 똑같은 경영기법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회사가 망하죠. 변화하지 않는 CEO는 망하잖아요. 그래서 망할까 봐. 참 개인은 다행이에요. 이러고 5년 지내도 안 망하니까. 만약에 회사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망하죠. 변화를 못 따라잡아서 제품마다 실패할 테니. 그래서 CEO들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하나 대학원을 다녀요. 계속 배워요. 대학원을 10개도 넘게 다녀요. 계속 배우니까. 그리고 한 달에 조찬 프로그램을 두세 개를 다녀요. 그래서 조찬에 졸린데 이렇게 나가 앉아 있었더니 막 갑자기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경영을 하는구나 아 나는 뭐 했지? 제가 얼마 전에 조찬 프로그램 나가서 너무 감명받은 이야기 한 사장님이 30년 동안 회사를 경영했고 직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장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행복해야 사장의 역할은 직원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무조건 직원의 행복을 위해서 뛰고 또 뛰고 내 한 잠을 줄였더니 직원이 행복해지니까 내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다. 아주 심플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난 내 직원의 행복을 24시간 생각했나? 정말 저분 말대로 직원이 행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착하게 경영을 하면 나도 행복해지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또 요즘에 연구하고 있어요. 직원의 행복과 사장의 행복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이런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이 수정되거든요. 보통 CEO들은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웬만하게 발전하는 CEO들은.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꿈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설치가 돼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설치. 그래서 꿈은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래서 내 꿈의 영원한 스폰서는 누구예요? 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한테 그래서 나는 내 꿈의 생계부양자거든요. 어떤 때는 내 꿈이 돈 먹는 하마예요. 1년에 5천만 원도 투자해야 될 때 있어요. 나한테 공부하는데. 자 여러분은
여러분 꿈의 시스템에 얼마나 투자하시고 얼마나 설치를 해놨나? 뭐 설치해놨어요? 이화 씨. 아,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요. 제가 악기 배우는 걸 항상 뭘 배우고 싶다 생각은 했었는데 실천을 못했었는데. 그거 버킷리스트야. 그거 갖고 자극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잠시 위안이 되지. 직장 생활 무료하다고 문화센터 가서 비즈공예 배워봐. 3개월이요, 3개월. 그죠? 3개월이면 또 자꾸 단기 속성이요. 문화에서 자꾸 졸업시키잖아. 그럼 3개월에 갖고 지귀에도 못 걸어요. 아이지, 남은 뭐 지귀에도 못 걸어, 촌스러워서.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내가 꿈에 대해서 세팅을 하라는 이유는 그냥 어디 헬스 조금 나가고 수영 조금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버킷리스트보다 하위야. 또 수영 배우고 헬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냥 그만 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잖아.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100가지 중에 하나. 뭐 드럼 배우기, 색소폰 배우기, 뭐 살사 댄스 배우기, 뭐 어디 여행 가기. 그거 해도 충족이 안 돼요. 그건 여행 갔다 오면 여러분 일주일도 약발이 안 가죠. 어? 약발이 없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뭐 동남아 3개국 돌기. 어쨌다는 건데 그게 동남아 3개국이. 어? 그건 아니고 내 꿈의 어떤 방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하 씨는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는지 알고 있어야 돼. 왜 회사를 다니나? 나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뭘 하려고 그러나? 근데 문화센터식 처방으로는 절대로 매너리즘에서 못 빠져나와. 3개월 후에 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화 씨는 내가 직장 생활을 왜 하지? 왜 해요? 경제적인 게 첫 번째. 응, 크게 말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게 첫 번째가 아닐까? 그럼 돈을 벌었어요? 아니요. 쓰고 좀 남았어? 아직 조금. 응? 거 봐, 돈 벌기 위해서 다닌 거 아니네 그러면. 돈을 때우기 위해서 다니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면 돈을 쫙짝같이 벌어서 막 이거저거 투자도 하고 막 이래갖고 부자 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면 또 다른 길이 보이는데 돈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목표가 없는 거야. 꿈이 없어서 매너리즘이 저절로 온 거야.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꿈었으면 당연히 당근 매너리즘 그냥 세트 메뉴로 찾아와요. 몇 년 후에. 그래서 이화 씨는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해봐. 내가 뭐 좋아하지? 뭐 잘하지? 아, 나는 원래 이렇게 돈 버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봐.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 건 또 아닌 것 같지. 거 봐. 그건 또 아니야. 그럼 내가 왜 간호사가 됐고 내가 왜 지금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을까? 만약에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일터 꿈터로 우리가 그 공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꿈을 주는 거. 그러면 20대 여성들 중에서 보건소에 오는 여성들에게 내가 뭐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꿈이 생기면은요 완전히 환자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럼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있어져. 그렇게 같이 있어지기 시작하면 내 꿈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직장 내에서 같이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그래서 매너리즘을 극복하려고 그러지 수영 헬스로 하려고 하는 건 아무 처방이 안 돼. 직장 내에서 요 내일을 같이 있게 하는 방법을 하나를 넣어보세요. 그래서 환자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직장 내에서 가치가 생기면 그 가치가 다른 데로 옮아가면서 내 꿈의 방향을 설정해 줄 거예요. 우선 거기부터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요. 귀엽다. 오늘부터 열심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꼭 생각해 봐야 돼. 직장 내 일터에서 나의 작은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까. 그러면 매너리즘이 반은 사라질 거야. 응? 한번 해봐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고맙습니다. 잘했어.